바다의 이름은 동상이 몽중부부 출산 앞두고 이름 짓기. 스포츠조선.com 정유나 기자.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 우유관이 또 한 번 장명생수를 발휘했다. 19일 방송되는 SBS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 이야 너는 내 운명 에서 2세 바다를 위해 이름짓기에 나선 주 부부의 이야기가 공개된다. 심천에서 맞는 첫 아침 추자연 우유광 부부는 사이좋게 아침을 만들었다. 추자연이 조리를 하는 동안 우유광은 옆에서 재료를 다듬었다. 특히 우유광은 아내 말에 척척 움직이는 우바타로 변해 몸이 무거워진 아내를 살뜰히 도와 아침밥을 했다. 두 사람이 함께 준비한 음식으로 식사를 하던 중 임신 7개월에 접어든 추자연은 우유광에게 이세 바다의 이름 짓기를 제안했다. 그들은 한중 국제 부부답게 한국과 중국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이름을 찾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심하는 모습이었다. 우유광은 여러 가지 이름 후보들을 내놓았다. 두 사람이 만난 날, 이세 바다에게 바라는 모습 등 각종 의미를 담은 이름들이었다. 하지만 우유광이 이름 후보를 내놓을수록 추자연의 흰자는 점점 커져만 갔다. 오랜 시간 끝에 우유광이 무릎을 탁 치며 한 가지 이름을 내놓는 모습으로 궁금증을 자아냈다. 과연 주부부가 선택한 바다의 이름은 무엇일지 주부부의 기상청의 장명 이야기는 19일 월요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되는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에서 공개된다. jyn2011net sportschon.com